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 데일리런 성공시 민원. 부라치지 마라 민원이라 써있었다. 부라치지 마라 데일리런 성공시 민원 써있었다. 짜증나게 하지 마라. 난 돈에 관련된 글자 정말 잘 본다. 그럼 난 이 민원 입 닥쳐 씨발. 오늘 미션 걸 뿐 있습니까? 응? 됐어. 오늘은 그냥 게임이 땡기지 않습니다. 악녀한테 시비 걸면 10,000원 선입금. 왜냐면 악녀한테 시비는 정말 목숨 거는 일이기 때문에 선입금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 선입. 여보세요? 네, 악녀님. 그 개소리하고 끊으면 죽여버린다. 진짜 말했다. 나 네 집 주소 알아요, 오라버니. 개소리하고 끊어봐 어디. 야 말해보라고. 아 진정하시고요. 양현이도 아시다시피 컨텐츠라는 게 이렇게 뭔가 사전 차단하고 이러면은 네. 재미가 없잖아요, 그렇죠? 네. 캔슬 일단 그 말 취소하시고, 오케이? 오케이, 응이었죠? 님 돼지. 지금 오늘 아니어도 데일리런 해주세요. 어. 님 5,000원 드림. 어, 오빠. 오빠. 대답해. 네. 나 지금 출발할게. 아니 잠깐만. 오빠 나 차 타고 갈게. 아니. 나 이사했어. 이사했어? 과테말라 쪽으로 이사했어. 아니? 그러나 아니어도 죽잖아. 잠깐만. 아니 5,000원 줄게. 5,000원 줄게. 5,000원 줄게? 이게 10,000원 미션이었거든. 아니 근데 고작 10,000원 때문에 나한테 전화해서 돼지라고 했다? 아 근데 돼지면은 그 한 글자당 5,000원인데 그 괜찮잖아. 돼지 소리 한번 듣고 5,000원 받는 거. 지금 또 했잖아. 아니 그게 아니고. 아니 네 방송에서 3,200원인가 쏘면은 악녀를 돼지라 놀릴 수 있다 이런 멘트도 있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응지를 3,200원 쏘면은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, 본인 도네이션에도. 여보세요? 네 마로님. 네 전화 괜찮으세요? 아 네네. 네 그 악녀 저기 이번에 그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. 중간에 3,300원 그 악녀를 돼지라고 놀릴 수 있다 그 도네이션 이미지 그거 말한 소스 그거 그거를 조금 막 더 실감나게 소스로 쓰기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직접 돼지라고 놀리는 거를 본인 직접 악녀한테 도네이션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? 제가요? 네 너가요. 근데 그러면 제가 뒤지는 거 아니에요? 스트리머는 무대 위와 무대 뒤가 다릅니다. 악녀는 착해서 안 그래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도네이션 비는요? 그거는 제가 혹시 죽게 되면 조의금으로 따로 넣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안 죽을? 아, 안 죽어요. 안 죽어요. 농담이고 드릴게. 걱정하지 마. 줄게. 돼지. 마루고님 진짜 죽고 싶으세요? 와나나가 시켰어요? 마루고님 있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게 더 대박인 거야. 이씨 와나나한테 전화해야겠네. A few moments later. 전화 안 받네. 이거 뭐 와나라님이 전화 안 받으셨으니까 마루고님이 죽는 걸로 해요. 실수로 많이 충전했네. 아유.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? 넌 뒤졌어. 아니 와나님 전화 안 받아가지고 마루군이 죽기로 했거든요 대신. 어 전화 왔었네. 잠시만요. 어 여보세요.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마루고님이 저한테 돼지라고 하셨고요.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마루고를 죽인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와나나님이 죽기로 했어요. 저는 와나나가 아닙니다. 야, 누구시죠? 저는 아무튼 아니 잘못 걸렸어요. 와나나한테 전화해보세요. 아 그러면은요. 네, 아무튼 뒤지셨다고 전달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. 아 저기 뭐 그 예. 마루고한테? 아니 와나나한테. 오케이 마루고. 와나나한테. 마루고니 참 좋은 친구였는데 젊은 나이에 참. 아 마루고님 작별 인사하시는데 와나나님이. 아이.
5,000원을 줬으니까 뭐 저도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옷 가격 올렸으니까 음성으로 가능했다 이거죠. 아 근데 왜 그냥 오빠가 보고 싶어요? 지금 갈게. 끊어. 아니야. 그걸 무슨 사춘기 소녀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빠 사실 전 오빠를 패고 싶어 그렇게 막 말하지 말고. 죄송합니다. 한 번 더 시비 걸면 2만 원. 아 형님. 네. 2만 원 빨리 주세요. 2만 원 빨리 주세요. 빨리 아니 아니요 바로 줄게. 무릎 꿇어. 봐주세요. 저 무릎 꿇는 의자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. 잘못했어요. 아 손 들라고 이렇게. 머리 쥐어볼까. 잘했어. 용서해줄게. 감사합니다. 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우정을 갈라놓는 미션 걸지 마세요. 진짜 좀 마음이 아픕니다. 거짓말 액수가 크면 할 거면 조용히 하세요. 이거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. 저희는 스트리머입니다. 스트리머는 진심으로 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콘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내 감성과 맞지 않은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험한 스트리머길 우리 함께 헤쳐나갑시다. 아씨 존나 지금 자 여기서 한 번 더 시비 걸면 3만 원. 여보세요? 죽을래? 나 출발해? 나 차키 찾아? 나 찾다가 나왔는데? 게임 켜라. 형아가 장난치는 거 같아? 네? 무릎 꿇고 해. 봐줄 테니까. 손 들고. 형아 그렇게 쪼잘한 사람 아니다. 네? 형아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아 예.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아직. 아 네. 손 들어. 잘했어. 네, 이제 하면 될까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A few moments later.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전화이거니 동생아 확인 후 네, 누나 동생아. 네. 동생아, 잘못했어, 알겠어. 잘못했습니다. 형이 너한테 좀 잘못했나? 아니요. 그냥 저희는 이제 스트리머잖습니까? 미션이 걸려서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억지로. 형한테 맞아본 적 있나? 아직은. 살인. 말이 좀 짧아, 형 동생. 네. 그래, 그 나한테 맞은 친구. 있는데. 아 어떤 분이죠? 저 소문 들은 게 있습니다. 캡틴버린이 키가 원래 180이었다고 들었습니다. 180이 뭐야? 2m 10이었어. 로우킥을 맞고 네 그만. 내가 그렇게 작게 만들었다 이거야. 네. 어? 그리고 그 봉수. 네.
걔 얼굴 어떻게 생겼어? 먹봐봐.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. 걔 원래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어. 아니, 지금 나랑 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텐데. 범수 오늘 아침에 나한테 심심하다고 그렇게 카톡했는데 내가 입술했거든요? 아, 또 맞은 스트리머가 있나요? 아, 뭐 그 뭐더라? 와나나? 맞을 예정 말고.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실 때렸어 그 사람. 아, 너무 강력한 펀치여서 기억에서 아 네네. 때렸었거든. 아. 어, 그때 장난으로 좀 때렸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.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좌뇌가 좀 아팠던 것 같은데 그게 웬일이니? 무릎은 안 아파? 쌩 편하게 앉아. 아 예. 너무 편하게 앉아. 아 편하게 앉으라고 진짜 편하게 앉네. 편하게 앉으라고. 아 뭐 그래. 아 세상 편하게 사는 거지 동생. 네네. 아, 동생 세상 편하게 사는 거지. 편하게 앉아요? 아 편하게 앉고 싶어? 네? 아니요 아니요 누님 말씀대로 하려고. 그렇게 앉아 봐. 아 저 근데 내가 손갔냐고. 근데 저 편하게 앉았습니다. 이게 너무 편해서. 아 동생. 네. 아 뭐 내가 족같아?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 형이 족같으면 말해. 아닙니다. 그렇게? 아니요. 아니요,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.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봤는데 전혀 다르게 뭐요? 아니 예, 전혀 다르게 생기셨습니다. 아, 동생 편하게 앉아서 예. 편하게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동생. 아 예. 수리 공부는 다 끝난 거야 그러면? 한 번만 받았고? 네네. 네. 동생 네. 내가 알고 그러니까 조심해. 동생 방송 열심히 하고. 네 살펴 들어가세요. 살 빼고 들어가세요? 아니 살펴 들어가시라고요. 네 쌤. 아 유튜브 같이 달달하게 뽑혔나요? 아 그럼요. 아 선생님 또 덕분에 또 이렇게 훈훈하게 또 엔딩까지. 아 또 들어가세요. 살 빼고 들어가세요. 아닙니다. 살 빼고 들어가세요. 네, 살 빼 들어가세요. 네. 예예. 살 빼고 들어가라고 인사하였습니다. 그 후로 악녀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였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끝. 저 방송 중이요. 어, 범수야. 그 내가 방금 악녀랑 통화를 했었는데. 네. 글쎄, 악녀가 자기가 때린 스트리머들이 있다고 하면서. 네, 예. 네 얼굴을 봐라.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. 이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미친 사람인가? 예. 아니, 내가 같은 철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뭔가 간과할 수 없어서 이게 전달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다. 아, 그 방송 중이세요? 어, 방송 중이야. 그 악녀님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? 아, 합방 중인 건 아니고 그 본인. 아, 예. 본인 집에, 아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살 빼고 들어가라고 했더니 아마 그래서 네. 아직 못 들어가고 있을 거야. 아 그럼 못 들어가지. 절대 못 들어가지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 난 전달을 했으니 이만 가보도록 할게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